교본이다! 사로잡아! 나는 그날 악마를 보았고 녀석 악마가 막아라! 이것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의 목격담이다. 녀석의 낯에 사제들은 속절없이 쓰러졌고 망령들이 달려들어 영혼을 갈취해갔다. 빼앗긴 영혼은 녀석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악마는 그 힘에 취한 채 전장을 휩쓸었다. 녀석은 영혼의 힘을 갈망하여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깃들게 해 무차별적인 기술을 사용한다. 그러나 망령 또한 녀석의 육체를 탐하기에 오히려 영혼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. 망령의 의식을 빼앗긴다면 기술의 제한이 생기지만 일정 시간 기본 전투력이 강화되므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. 녀석의 공포가 새겨진 그 순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. 스스로를 죽음의 신이라 부르는 대런이란 그녀의 존재는 분명 우리의 계획에 위협이 될 것이다. 영혼을 탐하는 자 소울이터여, 우리의 뜻에 반한다면 그 말로는 오직 죽음.